21세기를 살아가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21세기 부르나 부자의 제자들 정소희입니다. 술술 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요즘 아버님, 어머님들을, 부모님들을 상담해 보면요. 자식들 걱정 때문에 태산인데요. 30살, 40살 넘게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간 아들, 딸들 때문에 걱정이고요. 또 그 자제분들이 취직이 안 돼서 걱정이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결혼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뭘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모님들이 볼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속이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까 하는 생각에 대놓고 말도 못하고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요즘 2030 세대를 이른바 3포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3포 세대라죠? 세 가지를 포기하기 때문에 예. 3포 세대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예. 연애, 결혼, 취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여기에 더해져서 네. 뭐 아이를 갖는다거나 네. 내 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점점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서 4포, 거기다 5포 세대라는 말까지 네.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꿈을 접어야 하는 청춘들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꿈을 실패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꿈을 포기하고 접는 순간에 그 청춘들의 인생의 꿈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안전장치 제도나 또는 많은 보수적인 이 장치가 수정돼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남들과 똑같은 눈과 남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달린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내 안에 들어있는 긍정의 기운을 깨워서 열정적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2015년 의미 있는 한 해를 뛰고 정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까 확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다 우리들의 이 응원이 더해진다면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드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모실 손님도 우리들의 응원이 필요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예.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21세기 부르나 부따의 제자들, 오늘은 우리문화재 찾기 운동본부의 박영석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우리문화재 찾기 운동본부 회장입니다. 네. 사단법인 우리문화재 찾기 운동본부는 지금 외국에 우리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화재 네. 나가 있는 것들을 찾아오는 이런 네.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를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 본부 이름 그대로 우리 문화재를 찾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에 수많은 예. 문화재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예. 많은 문화재들이 외국에 나갔습니다. 예. 불법으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예. 이유로 인해서 예. 그런 문화재들을 이제 찾아내고 예. 또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네. 궁금증인데요.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외국의 침입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가까운 일본부터 예. 그러면 외국 나라의 침입으로 문화재를 많이 이렇게 도난을 당한 겁니까? 뺏긴 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예. 반출시킨 겁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야 됩니다. 예. 문화재마다 사연들이 다 다릅니다. 아. 어떤 것들은 돈 아닐 수도 있고, 네. 또 불법으로 나갔을 수도 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이제 문화재를 팔아가지고 이제 사서 가져간 경우도 있고, 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예. 있습니다. 각각의 문화재들마다 또 사연이 또 담겨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이 문화재 찾기 운동하면은 정부가 하는 운동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요새는 예. 민간에서도 예.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본부도 마찬가지라고 들었는데요. 예. 민간에서 그것도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예. 운동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물론 그 문화재는 국가의 그 재산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정부가 네.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만은 그렇죠. 예. 잘 알다시피 그 이제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를 상대로 예. 이제 무슨 문화재를 돌려달라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네. 그 자체는 이제 외교 문제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예.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호주의, 대등주의 뭐 이런 원칙에 따라 가지고 예. 굉장히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됩니다. 아, 상당히 예민한 예.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할 몫이 있고 예. 또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은 예. 좀 격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제 좀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뭐 네.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로우니까 네. 이제 정부하고 또 예. 민간 부문하고 예. 이렇게 같이 이런 것들을 찾는데 이제 동참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이제 민간 단체 부문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문화재를 다시 찾아오려고 해도 아마도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네. 외국으로 빼돌려졌기 때문일 건데요. 그래서 현재 그러면 국외로 반출된 네. 외국으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들이 얼마나 많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확인하고 있는 확인된 네. 지금 문화재 숫자가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이 정확히 15만 6,160점입니다. 아~ 15만 6천점이요? 예. 그게 공식적으로 예. 확인된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한 숫자가 15만 이제 160점이고 6,160점이고요. 이것은 이제 해마다 네. 이렇게 자꾸 숫자가 달라집니다. 지금 한 7, 8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 8만 점 정도가 예. 외국에 나가 있다 이렇게 저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기억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우리 뭐 민간이나 정부 차원에서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5만 6천여 점이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또 더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하면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 숫자는 네. 얼마인지 모르죠. 그죠? 이게 10배가 될지 그렇죠. 또 20배가 될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결과 지금 확인된 것이 그렇습니다. 네. 계속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 본부입니다. 저희들이. 아, 예. 이 고국으로 돌아와야 할 이 문화재 수가 정말 상당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아, 꼭 돌아와야 하는데라는 주요 문화재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너무나 많죠. 뭐 네. 지금 15만 점이 다 이렇게 돌아와야 될 그런 문화재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 중에서는 아주 상징적으로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직지심체요절이라고 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활자본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프랑스 국립도 소관에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박병선 박사라고 그분이 도서관에 근무를 하면서, 네. 어느 날 우연히 발견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네. 프랑스 박물관에서. 프랑스 박물관에 있습니다. 우연히? 예, 거기 근무를 네. 하다가, 그리고 또 그 신라의 고성 해초 스님, 그죠? 네. 왕호 천축 국전, 예.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제 인도를 갔다 온 그 기행문인데, 네. 그것은 중국 둔황 석굴에서 예.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프랑스 동양학자가 네. 그것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에 지금 그것도 도서관에 예.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안견의 뭐 몽유도원도 예. 이런 것들은 일본에 지금 전리대학에 예. 있고 예. 또 가야 금관이 있습니다. 고령에 대가야 예. 금관 이런 것도 도쿄 국립박물관에 예.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 수월 간음도라든지
우리 굉장히 세계적인 국보급 이런 것들이 외국에 많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네. 사실 어렸을 때 다 배웠던 문화재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다 지금 외국에 있군요. 속담에 예. 보면 돈도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예. 굽신거리면서 받는다는 말인데요. 예. 심지어 우리가 준 것도 아니고 대부분 불법적으로 뺏겼던 또는 도난당했던 예. 불법적으로 반출된 것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돌려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저도 드네요. 예. 그럼 문화재 환수를 정당하게 요청하면 그럼 그 나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쪽 나라에서도 우리가 소중한 것은 그 나라에서도 소중한 이제 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백하게 불법으로 이제 그 나라에 가 있다 이런 사실들을 규명해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그 절차가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프랑스에서 외교장각 의결가 돌아왔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거의 20년이라는 예. 세월이 걸렸습니다. 예. 20년 동안 계속 요구하고 또 이게 달라달라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박영수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저는 아주 궁금한 네. 사항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의 소중한 이 불교 문화유산이나 또는 문화재급을 외국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기네들은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전거가 없으면 네.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 거라고 합니까? 그러면 한국에 있던 거라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자기 후손들한테 설명을 합니까? 예, 그, 원래는 그,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도 예.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정당한 구입 절차를, 예. 누군가가, 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뭐 돈을 주고 샀다든지, 예. 아니면 선물로 받았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가져왔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소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야기를 할수록 정말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제 환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문화재 환수 절차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어떤 방법으로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하시나요? 예, 이제 그 문화재 환수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그 우리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환해 주시오 하면은 예. 이렇게 돌려준다든지 예. 기증을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반환을 받거나 기증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예. 물론 시간이 많이 들죠.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그것이 계속 안 되면은 네. 그럼 소유권은 니네들이 계속 해라. 예. 그 대신에 이렇게 빌려다오 우리한테. 아. 그래 5년, 10년 아니면은 영구임대 예. 소유권은 그쪽에 두고 해서 실제로 문화재는 우리가 가져오고 소유권은 그쪽에 있고 해서 이제 임대하는 방식. 그 임대라면 우리 저 아파트도 임대를 하면 예. 임대금을 주듯이 뭐 임대금은 뭐 받질 않습니다만은 예. 뭐 소유권은 이제 그쪽에 두고 예. 그런 방식이 있고 그것도 이제 어려우면은 예. 이제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서 예. 그 적정한 가격을 주고 이렇게 사서 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반환 기증을 받거나 대여를 받거나 사서 오는 예.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 문화재를 이렇게 환수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박영수 회장님께서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 본부에서 네. 부득이 제일 마지막 방법을 택해서 사올 경우에 네. 나라에서 사옵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옵니까? 개인이 사옵니까? 뭐 우리 단체가 사야 되겠죠. 비용이 많이 들 건데요. 많이 들겠죠. 그러면은 이제 가능한 것부터 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 기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문화재 환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 자주 듣게 되는 것이 저도 자주 들은데 일본의 오그라 컬렉션인데요. 예.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모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고 또 박영수 회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오그라 컬렉션의 이름은 들어봤어도 우리 BTN 시청자분들이나 방청객 여러분들은 오그라 컬렉션이
뭐 하는 건가? 뭐지? 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건데요. 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오그라라는 그 컬렉션, 오그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오그라 다키노스케라는 사람 이름을 이제. 일본 사람. 예, 예. 예. 예, 그 사람이 그 이제 191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에 경부 철도 주식회사에 이제 직원으로 채용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예. 직원으로 이제 취직을 해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네. 전기 공급 사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남선 전기 주식회사 이런 것도 만들고 전국에 우리나라에 전기 공급하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네.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네. 대구에서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경주라든지 부산 일대 등등에 이제 전국에 돌면서 우리 주요 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다 모았습니다. 아~ 예. 일본의 오그라 씨가 네, 오그라 씨가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모았죠.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포장을 하고 예. 또 이렇게 뭐 나머지는 자기 그 집 마당에도 예. 묻고 나중에 예. 가져가려고 또는 어디 친구 가수원에도 묻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 갔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예. 예. 일본에 가져간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증언에 의하면은 포장 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은 트럭으로 7대분을 포장해서 갔답니다. 예. 그게 이제 일본에 가져가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오그라 컬렉션인데 예. 이분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 죽고 이제 아들이 이제 계속 그 관리를 하다가 예. 1981년에 예. 그 1100점입니다. 예. 정말 그 중요한 것들인데 그거를 이제 도쿄 국립박물관에 예. 기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도쿄 국립박물관에 오그라 컬렉션이라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 이제 특별 전시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지금 한 30여 개는 지금 일본의 국보 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저희 문화재인데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그 경주의 금관청에서 나온 예. 이런 문화재도 있고 뭐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들이 그쪽에 이제 갔습니다. 1965년 우리 한일협정 때 예. 오그라 컬렉션 이것도 이제 반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래서 그 이제 우리가 요구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아예 그 대상에조차도 넣지 못했던 그런 예. 것입니다. 아, 우리나라의 문화재인데 다른 나라에 가서 또 국보가 되어 있다고 예. 하니까 예. 또 황당하다는 생각도 예. 드네요. 예. 얼마나 많으면 또 컬렉션이라는 이름까지 1100점이죠. 붙었을까라는 예.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작년 7월에는 또 일본에서 이런 문화재 관련한 재판도 열렸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본부에서도 관련해서 성명서를 냈었죠. 예. 어땠었나요? 그, 일본의 이제 그, 저, 왕실 도서관 격인데요. 네. 그 소로부 장서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여러 가지들의 목록들이 쭉 네.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도쿄 국립박물관에. 그렇죠. 막 그런 이제 목록들이 우리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1965년에 한일협정을 할 때, 네. 그 목록들을 다 작성을 했답니다. 네. 우리 것을 작성을 했는데, 한일협정 때 이게 공개가 안 됐어요. 네. 그 목록들을.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 있는 어떤 그 시민단체가, 네. 그것을 공개해 줄 것을, 네. 일본 법원에 이제 재판을 신청을 했는데 1심에서는 공개를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2심에 가서는 네. 공개를 하지 마라 이런 또 이제 180도 재판 결과가 바뀌었는데 네. 그때 이제 판결문에 보면은 이 목록을 공개할 경우에 네. 한국 그 사람 국민들의 정서를 굉장히 자극을 할 수 있고 또 문화재를 반환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법물처럼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래서 이걸 공개하지 마라. 네. 이런 이제 이유가 됐습니다. 네. 그걸 이제 예, 그걸 역으로 보면은 그만큼 이제 불법으로 네. 또는 아주 그 뭐 도난이라든지 이런 절차로 가져간 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인정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그 공개를 완전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네. 또 작년에는 우리 성명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일본 교토에 우리 문화재만 모아 설립한 미술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도 고려미술관이라고 하는데, 예. 그죠?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본부하고도 또 긴밀한 예. 유대관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일본에 우리 문화재들이 우리 교류가 많다 보니까 제일 예. 많이 가 있는데, 거기에 그 교토에 가면은 고려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미술관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에 떠돌고 다니던 문화재만 다 모아서 1700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누가 모았느냐 하면은 그 경북 예천 출신인 정조문 이제 선생이라고 네. 그분이 88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일본 교토에서 뭐 파친코 협회 회장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 네. 사업가인데 우리 문화재들을 다 모았습니다. 응? 모아가지고 이따가 돌아가시면서 그 재단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네. 미술관이라고 이렇게 네. 지어가지고 거기에 기증을 다 해서 지금 이제 아들이 정희두 씨라고 예. 아마 저 또래가 되고 잘 압니다만은 네. 그분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예, 그런 문화재들 일본에 떠다니는 문화재들을 다 모으지 않았다면은 네. 그 문화재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참 정말 그 좋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통일이 되어야지 자기는 이 그 고향을 방문하겠다. 이제 이런 자기 어떤 그 결심을 갖고 한 번도 오지 못했습니다. 통일이 안 되면 그러면 안 오겠네요. 그 돌아가셨습니다. 아,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고. 예, 예. 그래서 그와 동시에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통일이 되면은 네. 이 문화재 전체를 통일 조국에 예. 다 이렇게 기증하라. 예. 이런 유언을 남겼고 자기가 돌아가시면서 그 당시 시점으로 25년쯤 지나면은 네. 통일 될 거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올해가 26년째 됩니다. 예. 뭐 아직 예언은 적중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네. 이제 통일이 되면은 그 문화재들을 이렇게 그 아들도 다 기증하겠다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빨리 통일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를 해야 예. 되겠습니다. 예. 예. 아, 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고 정정원 선생님이 정말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 일본으로 넘어간 우리 문화재가 뭐 다른 사람 마당에 장식으로 쓰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요. 예. 열심히 모아주신 덕분에 저희가 조금 예. 더 노력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도 하는데 지난해 말에는 이 정정원 선생님을 위한 행사도 좀 열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6살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경북 예천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고향을 못 왔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제 사진으로라마 예. 이제 고향 방문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 여기 이제 동북아 불교 그 미술 연구소하고 함께 예. 이렇게 해서 그분의 그 생전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1700점 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네. 우리나라의 작가들이 사진 작가들이 가서 다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천에서 이제 80년 만에 귀향 이래가지고 네. 그 이제 정조문 선생 사진전 네. 그 다음에 또 학술 행사 네. 이것을 이제 작년에 열었는데요. 그 정조문 선생의 그 형님 동생이 네. 아직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이요? 예, 예. 네. 그분 가족들 그리고 동네 또 여러 동네 분들 네. 다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많이 늦었지만은 네. 뭐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아주 뜻깊었습니다. 네. 네. 타국에서도 늘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앞섰던 고 정조문 선생의 뜻을 기리는 거룩한 자리였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문화재 한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날에 가서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또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실무자들과 계속 만나고 실무자들 밥도 한 걸 사줘야 되고 계속 이렇게 접촉하려면 쉽게 말해서 돈도 많이 들 텐데요. 재정적인 부분도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예. 제가 참 궁금합니다. 예, 예. 지금은 뭐 전적으로 이렇게 회원들 회비로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또 우리 그 보조금으로 등등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죠. 오늘 그 우리 방청석에 나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모두 회원들이 많이 이렇게 가입이 되면은 함께 이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원들은 한 달에 회비를 얼마나 내야 됩니까? 뭐 그 무료도 있고 예. 월 참 연 2만 원도 있고 예. 종신 회원은 30만 원 내면은 평생 회원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예. 좀 드는데요. 예. 앞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민간단체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이야기하기도 쉽고 그렇겠네요. 좀 더 좋다는 이야기를 예. 해주셨잖아요. 예, 정부의 예. 역할도 있고 또 민간의 역할도 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문화재 이 환수 경향은 좀 어떤 편인가요? 예, 그 뭐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 본부 같은 이런 네. 저 민간 단체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현재 한 그 한 5~6개 정도 네. 활동을 합니다만은 뭐 우리 저희들은 이제 포괄적으로 네. 환수 운동을 펼칩니다만은 또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한 뭐 탑이라든지 네. 종이라든지 예. 이거를 이제 환수하기 위한 네. 모임도 있고 예.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여러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좀 더 많이 그렇죠. 좀 생겨가지고 예. 함께 하면 더 힘이 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문화재만 외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외국의 문화재들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러면 외국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자기네들 문화재를 어떤 방식으로 문화재 환수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있고 또 외국에서 그 외국들이 각 나라들이 그 이제 환수운동을 펼치는 것도 사실은 뭐 저희들과 같습니다. 같고 좀 보면 정부 주도로 뭐 개발도상국 이런 데에서는 정부 주도로 하는 쪽이 이제 좀 많고요. 네. 조금 이제 좀 선진국들은 이제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왕성해가지고, 정부하고 민간하고 같이 이렇게 양날개로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중국도요. 중국도 네. 이제 뭐 일본을 상대로 이제 그 환수 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 페루라든지 네. 페루에 보면은 그 잉카 유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추픽추 그죠? 네. 잉카 문명. 예예. 예. 네. 마추픽추가 이제 1910년에 거기 이제 예일대 교수가 네. 이제 그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이듬해 이제 그 발굴 팀이 와서 네. 그 마추픽추 유물들을 발굴을 다 했습니다. 해서 네. 그것을 이제 예일대학으로 가져갔습니다. 예. 뭐 한 1~2년 뭐 우리가 조사 때문에 예. 가져가겠다 이래 했는데 한 10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페루 정부가 미국에 엄청나게 그 요구를 했습니다. 뭐 대통령한테도 요구하고 등등 뭐 소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4천여 점이 이제 최근에 이제 돌아오기로 예. 됐습니다.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가 그 파르테논 신전에 네. 그 엘긴 마블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엘긴 경이 영국 분이 이제 그리스에서 파르테논 신전에 그 대리석 조각들을 네. 다 뗐습니다. 떼가지고 그거를 본국에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전시 중인데요. 네. 그걸 지금 계속 돌려달라고 네. 그리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현재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 뭐 각국이 네. 또 여러 사정들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환수운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에 그 많죠. 네, 네. 영국에 많이 가 있다고 들었고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정말 돌아가야 할 문화재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여기서 좀 죄송한 질문을 하나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간혹 우리나라의 문화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뭐 어떤 유명한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화재가 더 유명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저도 그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15만 6160점을 물리적으로 다 가져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어차피 못 가져오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가져온다 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우리의 소중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문화재가 우리나라 안에만 다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좀 내놓고 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계 유명한 그런 박물관이나 그 이제 미술관에 우리의 그 소중한 귀중한 이런 문화재들이 전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런데 단 그 문화재들은 이제 적어도 어떤 경로로 언제 어디에 있던 것이 거기 가 있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외국에 나가시는 데를 보면 나가시는 분들이 무슨 한국 전시관에 가 보면은 좀 빈약하다 다른 나라보다가 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우리도 좀 적극적인 마인드로 또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것도 그게 이제 또
전시도 좀 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직지심체 요절보다 100년 먼저 만들어졌다는 고려시대 금속활자인 중도가자에 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동안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직지심체 요절도 프랑스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반환되지 않고 있는데요. 직지심체는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곧게 가졌을 때 그것이 곧 부처의 경지에 이르고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소중한 불경인데요. 이처럼 우리 문화재의 상당수가 정말 일반 문화재가 아니고 성보 문화재이다 보니까 불교계에서도 그 문화재 환수 운동에 많은 참여를 해왔는데요. 우리 불교 문화재다 보니까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본부에서도 여러 훌륭하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요? 네. 우리 문화재의 그 아주 절대량이 예. 그 지금 불교 문화재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보나 보물을 봐도 네. 절반 이상이 불교 문화재들로 그렇죠.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0% 가까이 그렇습니다. 예, 불교 문화재라고 불교 문화재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하면은 이제 불교 문화재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불교계에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들 도움을 받고 예. 자문도 받고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동부 불교 미술 연구소라든지 아니면은 각 그 저 이제 그 조계종 뭐 본사 사찰에 예. 그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등등해서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 전문가들도 많고 예.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예.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자문도 받고 그렇게 예. 하는데 2012년에는 이제 조계종 그 전국 예. 이제 교구 본사 주지 협의회 예.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 본부의 활동을 지지하고 네. 뜻을 함께 한다는 예. 그런 이제 결의문도 채택도 네. 했습니다. 했고, 네. 지금 우리 조회종 중앙종회 의장하시는 그 이제 성문선임이라든지 예. 또 최근까지 그 이제 그 의장으로 계셨습니다만은 저 전국 주지협의회 은혜사의 동관선임 뭐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저희들 도와주고 또 뭐 다른 많은 그 교계 분들이 또 신자분들이 네. 돕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불교 문화재가 만큼 이 불교계의 힘이 꼭 필요할 텐데 그렇죠. 네. 앞으로의 함께하는 이 계획, 구상안 같은 건 있으신가요? 네. 이제 뭐 불교계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 일들을 완수해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더 긴밀한 이제 협조 또 네트워킹을 네. 갖도록 하고요. 저는 뭐 이제 개인적인 구상입니다만은 이제 불교계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경주에 가면은 그 불국사의 다보탑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보탑의 중간에 네. 그 함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돌사자상이 네 개가 원래 있었습니다. 네 개가 있는데 지금 그 돌사자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세 개는 다 어디로 갔나요? 세 개가 일제시대 1910년대까지 있었는데 그쳐오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돌사자상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행방조차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그 보물 아닙니까? 네. 거기에 돌사자상이 지금 분실된 상태인데 예. 이런 것을 그 우리 조계종이나 그러면 불교 네. 그 불국사하고라도 해서 네. 이 찾기 운동을 또 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심도 끌어내고 꼭 또 그런 하나 하나씩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네. 그런 뭐 이벤트나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좋은 아이템이고요. 네. 그러면 문화재 환수 활동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셨나요? 예, 보람이라고 한다면은 뭐 제가 방금 말씀했습니다만은 환수 문화재 그러니까 예. 그 반출 문화재 그죠? 예. 외국에 나간 반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가 예. 우리 저희들 때문에 예. 거기 관심도 갖게 되고 또 새롭게 알게 되고 그렇죠. 회원들 참여도 해주시고 예. 캠페인에 서명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은
또 목돈도 뭐 네. 천만 이천만 원 이렇게 네. 기부도 하시고 이런 그 모습들을 볼 때 뭐 제일 큰 보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듯이 보람을 느끼는 만큼 힘든 일도 계실 거고 또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점이 힘들던가요? 예, 뭐 역시 그 무관심이 제일 그 아프죠. 예. 예, 뭐 이런 그 국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면은 무슨 이런 어떤 관련 어떤 그 행사라든지 예.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걸 왜 하느냐고 아니면은 그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죠? 네. 그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뭘 그런 것을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좀 답답하죠. 예.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소중한 문화재들을 오히려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삼는다든가 예.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예.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예, 그런 분들을 볼 때 야, 참 이게 안타깝다. 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문화재가 도굴될 수도 있고 그렇죠. 도난당할 수도 있고 예. 또 해외로 반출될 수 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제일 어렵고 예. 좀 힘이 빠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드는 것보다 두 사람이 나눠들면 좀 덜 무겁듯이 네. 또 이 무거운 짐을 여러 사람이 또는 우리 BTN 시청자나 불자님 또 방청객 여러분들이 나눠들면 훨씬 가벼워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문화재 환수 운동에 좀 돕고 싶다. 네. 물질적으로든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돕고 싶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면 좋을까요? 예. 네. 뭐 회원이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아, 지금 저희들 우리 그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그 회원 가입이 쉽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회원을 해주시고 또 뭐 물품이라든지 예. 예, 금품에 기부도 할 수 있고 예. 또 우리가 그 기부금 모금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영수증 발급도 우리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예. 결국은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제일 도와주는 것이다 예.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오늘 꼭 홈페이지 방문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본부가 문화재 환수에 대한 이제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2015년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재를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올해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환수 기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뭐, 만원, 오천원, 이렇게 내시는 분도 있고, 뭐, 몇천만 원 내시는 분도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기부금을 많이 주셨는데, 현재까지, 6억 원이 넘었습니다. 네? 정리된 한 3년 사이에.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평상시 하고 있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여러 가지 자료조사라든지, 연구라든지, 무슨 홍보라든지 캠페인을 계속 하면서, 이제, 그, 올해는, 기금을 가지고 직접 그 우리 현지에 가서 예. 소중한 문화재들을 이렇게 좀 구입도 해야 되겠다. 예. 구매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하는 과정에는 그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감정, 검증 이런 절차를 그렇죠. 다 밟겠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개가 되든 문화재를 직접 이렇게 좀 구입해 봐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흘리 이렇게 기부금 돈 내시고 하시는 분들의 그 열의에 예.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보답한 예. 차원에서도 예. 그렇게 할 계획을 올해는 꼭 예.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박영수 회장님 말씀대로 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이렇게 회원님들한테 예. 이 또 어느 정도 보여줘야만 예. 또 더 동참할 수도 있고 예. 또 더 후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석 회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21세기 불운아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입니다. 박영석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포교란 무엇입니까? 아유, 스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그 포교에 대한 답을 할 만한 그 아직 그 위치에 있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굳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예. 말씀을 무조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뭐 포교를 뭐 일상이다 이렇게 제가 네. 말하고 싶습니다. 뭐 생활이다. 일상이다. 예, 일상이다. 네. 우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실천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네. 생활 속에서 그렇죠. 조그만한 것부터 이렇게 그 행동하고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그 바로 포교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아파트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은 그 엘리베이터에 탈 때 네. 저쪽에서 이제 발자국 소리가 막 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한 5초 10초라도 기다려주고 네. 그래서 같이 타고 올라가고 네. 또 이렇게 누가 문을 열면은 좀 문 좀 잡아주고 네. 이렇게 그 우리 불자들이 이 몸소 일상에서 네.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포교 아니겠는가? 아, 참 이제 그런 생각을 네. 해보게 네. 됩니다. 박영수 회장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담아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하겠는데요. 포교란 것은 일상이다. 포교란 것은 생활이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드리고 또 부모님 잘 모시듯이 또 어르신들 잘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 늘상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늘상 BTN 부처님께 ARS도 한 통씩 올리고 또 BTN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불자 없는 불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 또 스님 있는 사찰도 스님 없는 사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공경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불국토가 되리라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고도 참 좋은 말을 했네요. 예, 예. 예. 아, 두 분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예. 저희 오늘 21세기 부르나의 부다의 제자들과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끝으로 예.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화재는 그 단순히 문화재가 아니고 그 우리 조상들, 선조들의 정신이고 그렇죠. 혼, 을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우리 정신과 을, 혼들이 외국에 이렇게 정처 없이 떠들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자식이 어디에 집을 나가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를 그런 상황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국외 반출 문화재의 환수 운동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의 어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바로 내 일이다,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동참해서. 예.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정말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박영수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너가 금생에서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너가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는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우리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되찾는 일은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얽매여 사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뿌리를 찾고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앞만 보고 바삐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본부의 노고와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네. 앞으로 박영석 회장님 더욱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1세기 부르나 부다의 제자들 지금까지 문화재 찾기 운동본부의 박영석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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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소의 아나운서랑 법담 스님이 이렇게 21세기 부르나 부다의 제자들 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듯이 우리 불자님 여러분들도 제자리에서 아내는 아내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남편은 남편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아들, 딸은 자식의 의무를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부다의 제자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